외겐 선수와 킹짱 선수가 다음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됐나요? 자, VS 화면 들어갔는데요. 자, 캐릭터 선택창으로 일단 들어가겠죠.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른쪽이 외겐, 왼쪽이 킹짱인 것 같고요. 레오나. 자막이... 레오나가 네. 사실 체력이 좀 적어요. 특히나 적은 편에 속하죠. 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3번 레오나를 기용하기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앞에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 기게이지를 좀 많이 넘겨주겠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게이지가 네. 없을 때는 올라중단 이후에 V슬래셔 같은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1번으로 나왔어요. 외겐. 네. 자, 오른쪽이 외겐 선수일 네. 거고요. 왼쪽이 킹짱 선수. 자막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리나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EP가 외겐이죠. 네. 자, 중거리 가펀. 중거리 가펀. 자, 이 사리나라는 캐릭이 네. 움직임이 되게 빠르고 기술을 네. 가드시켜도 딱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드 데미지 계속 꾸준히 네. 꾸준히 주면서 기 모으거든요. 그러다가 2히트짜리 스탠딩 중단 한번 맞으면 그때부터 모두 공부. 그건 가는 거죠 또. 아, 역간 한번 노려봤지만 여의치 않았고 기본 잡기 잡고 자 여기서 네. 한번 다운 시켜주고 이지 선다죠. 그렇죠. 와, 안장은 손으로 파괴했어요. 볼텍 런처. 제 점프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킹 오브 유저들이 그렇게 소점프 압박을 자주 하잖아요. 그만큼 네. 강력한 압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다시 한번 하단 긁어주는 외겐. 자, 가단 다음에 네. 엑칼리버 그리고 귀걸이 한번. 아, 이거 격광이에요. 날리기 와이어 네. 너무 잘 쏘고 있거든요, 외겐. 마무리되진 않았고 약냥 긁어주고 그리고 머리 잡기. 잡기로 마무리. 자, 뒤쪽에 저 자막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아, 뭐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 네. 제가 들어갔던 방은 뭐 단톡방 오세요, 뭐 반갑습니다. 그래놓고 막 신나게 두드려 패고. 뭐 격투 게임의 숙명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환영합니다. 그러면 두드려 패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 맞아야 네. 되기 때문에. 아, 이 말씀드린 하인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하인이라는 캐릭터가 이 중거리에서 폰이라는 저 찌르기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맞습니다. 네, 가드 시켰을 때 또 가단 가드를 하면서 가드 네. 데미지도 주고 딜레이도 별로 없고. 하지만 데미지를 많이 뽑아낸 건 외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구석에 한번 몰리면은 하인의 노게이지 중단에서 비숍이 이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콤보 두 번. 네. 근데 이런 모드 콤보가 약간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트 크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세게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하단 한번 털리고요. 자, 모드 콤보 다시 한번 발동을 한 외계인의 살인하고요. 와이어에서 게이지 하나 쓰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야, 꽃이 자랍니다. 그로잉 플라워.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강쾌라고 좀 예상되었던 하인이 네. 그 잡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계 선수의 사리나가 물 만났거든요. 네. 자, 남은 캐릭터는 킹짱 선수의 슈네이. 슈네이 주인공. 네, 주인공이죠. 15에서도 주인공이죠. 아, 예상이 좀 되죠. 그만큼 여러 가지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 대시가 있다. 그렇습니다. 공중 백대시도 있습니다. 얘만. 얘만 있죠. 네. 게이지 4개예요. 약발에서 바로 모드 콤보 쓸 수도 있고 원거리 강박 모드 나오죠. 자, 모드 콤보에서 네. 블라우잉 다음에 라이징 하나 더. 아, 콤보가 깔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짧은 콤이라고 하는데 네. 짤짤짤하고 이제 필드에서 써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콤보를 때릴 수 있는 슛이기 때문에 강캐 네. 취급을 좀 많이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에서 네. 좀 콤보가 한정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슈네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원하면은 여러 가지 이지선다까지 섞을 수 있는 그런 세트 네. 플레이 상황까지 연출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모드 콤보가. 슬래셔로 대공 한번 잘 받았던 외계인이고요. 자, 칼리버에서 문 그리고 한 번 더 콤보 잘 때려주고 생각보다 어려운 콤보인데 네. 네. 잘 때려주고 와, 백대시 다음에 이치 산다고 그러세요. 자, 기게이지 하나 모으는 거 놓치지 않았죠. 네. 외계인 마무리는 안 되고 게이지 다섯 개예요. 어떻게든 모더를 써야 되는데 문 슬래셔 소점프를 보고 문 슬래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오나 그러니까 이 하이데른 때부터 네. 전해오던 이 대공 반응이에요. 그렇죠. 전가의 보도 전통. 네. 일단 바로 발에 땅이 떨어졌어? 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나가요. 모으고 있다가 네. 바로 그냥 위하고 손이에요. 자, 일단 1세트를 가져가는 외계인이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캐리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긴장이 흐르고 있는 로딩 화면. 자, 다시 한번 레오나와 사리나의 선봉 대결. 순서 변경도 없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슈니나 하잉 같은 캐릭터들도 기게이지가 좀 필요로 하다 보니까 특히 네. 슈는 기게이지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콤보 데미지가 분명히 좋고 모콤 네. 데미 모콤 상황이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결국 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잘 때려줬고 자, 잡기에서 네. 기본 잡기 이어리 폭탄
가드시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압박턴을 잡는 성공을 했어요. 킹짱 아, 가드 단단해요. 와, 잘 막습니다. 사실 약발이 좀 멀리서 가도 됐기 때문에 누르면 어? 바로 이제 한번 부는 거였는데 네. 자, 콤보 한번 미스 냈지만 네. 주도권을 잡고 있는 외계인이고요. 자, 뒤쪽으로 빠졌다가 좀 나와야 할 텐데요. 자, 그랜드 세이버를 가드를 했는데 네. 지금 확정 못 때렸어요. 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 세게 맞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일단 수습을 해낸 외계인 캐릭터가 참 유쾌하네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일단은 서로가 뭐 게이지 그 킹오파에서 특히 주력이 이제 기게이지이기 때문에 네. 체력도 중요하지만 게이지도 그만큼 중요하다. 네. 자, 1게이지가 있는 하인. 저 1게이지를 네. 어떻게 쓸 것인가 관건인데요. 아, 약발에서 한번 통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점프시기. 자, 오우, 또 점프 아, 너무 좋아요. 한정이. 밑에도 깔려요. 보이는 거는 밑에가 비어 보이는데 네. 털리지가 않는다 하다니. 공기로 때리죠? 네. 자, 앞으로 점프시기. 가서 점프시기. 그 올라 중단에서도 콤보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어, 근데 그 있는 판정을 앉아 약발로 피하면서 지금 콤보 한번 성공을 했어요, 외계인. 대단하네요. 자, 약발에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씩. 와, 지상 난리 공격 네. 너무 잘 쓰는데요, 아까부터. 외계인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지선 다 구석에서 나와야 하는데. 와, 프레임 콤보하고 스플레이 다 했는데 이거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게이지. 어떻게든 사실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채우거든요. 네. 다음 나오는 레오나가 이제 2게이지를 들고 나올 텐데 약발 맞으면은 바로 이제 모드를 키면은 공이 네. 때와는 다르게 저절로 캐릭터가 이제 앉지는 하기 때문에 네. 앉아서도 이제 뭐 모든 캐릭터들도 이제 모콤 뭐 쓰기에 좀 편해졌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특성으로 인해서 약발 세 네. 번까지 네. 침착하게 가드를 해야 되는 숙명이 생겼죠. 선수들이. 그렇죠. 리버설 한번 질러보고. 약발 다시 한번 준다 점프. 야, 이거죠. 아, 두 번째 약발이 네. 터졌거든요. 가드가 첫 번째는 한 번만 보여주고 재점프를 하니까 두 번째는 약발 다음에 어, 또 재점프 오면 나는 또 가드를 또 해야 돼 하고 눌러봤는데 네. 두 번째 약발이 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을 가드해도 세 번째 약발이 또 있다. 그렇죠. 네. 약발이 긴 캐릭터들의 네. 특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은 캐릭터 슈네이가 다시 등장했고 게이지 3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말씀하신 저분들 지금 플러스터 비전으로 좀 현혹을 하고 싶을 텐데 네. 저 볼색 런처의 대공 성능이 좋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약발 한번 긁어주고 그랜드에서 문으로 이어지는 네. 모드 콤보. 아, 하나 또 뚫렸어요. 그 다음에 대시 기본 잡기. 와, 이거 압박이 너무 좋은데요. 나오고 싶을 텐데. 자, 날리기 한번 여기서 피사기 한번 써주고 네, 이게 이지죠. 자, 약발에서 양양 이쪽으로 빠지고 플러스터. 오, 이거 만약에 점프 당 말이었으면 털렸을 수도 있긴 하네. 그쵸? 오, 착지하다 잘 막았고 외겐 끝내나요? 와! 라이즈를 피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레오나가 어떻게 보면 시리즈 정통으로 이제 공대공의 황태자거든요. 그렇죠. 네. 점강발을 그냥 지상압박하듯이 내밀어도 네. 공중에서 격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강발로 일단은 나오면서 구석 탈출을 정확하게 한 외계인 선수가 상위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우리 외계인 선수 잘한다 잘한다 역시 네. 그 여러 곳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만큼 네. 사리나로 멋진 플레이 보여줬어요. 아,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하인의 이제 점프 CD 점프 CD가 이제 하단이 안 비는데 비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사실 잘 안 비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달려와서 하단에 털어줬다. 정말 조그만한 틈을 완벽하게 네. 파고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점프 강발 공대공으로 착실하게 나오면서 모두